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는 안병용 시장이 이번에는 한 카페에서 시민들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11월 시장과의 1일 데이트는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이 함께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했습니다.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종 정책 제안과 봉사활동, 지역 행사 참여 등을 하는 안전행정부 소속 단체인데요. 이날 안병용 시장과 만난 모니터단은 희망도시 의정부의 발전을 위한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생활공감 모니터단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가을에 멋진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니터단은 생활공간 정책 제안 베스트5를 뽑아 행사장 생수 재활용이나 외식 후 남은 음식 싸가기 등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책에 대해 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과일과 가래떡 등 다과를 곁들이고 웃음꽃을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친한 지인과의 데이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의 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는 꼼꼼히 필기도 하고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생각하는 많은 애로 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거를 또 가깝게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하니까 상당히 인상 깊은 점이 많았습니다. 시장과의 1일 데이트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총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그리고 또 시민에 의한 시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정부시가 되길 바랍니다. 의정부시장 뉴스 오정현입니다.